하두셋, 안녕하십니까. 삼마이럴입니다. 2018 삼마이럴TV 경제학사 타마노이 강남 1984년판 295페이지 3번에 불완전 독점적 경쟁의 이론 보겠습니다. 삼마이럴TV 절차 구독 추천을 부탁드리고 유튜브 구독 재생용으로 추천합니다. 전술한 바와 같이 마샬의 문제는 스라파의 비판을 통하여 완전 경쟁과 완전 독점의 중간 영역인 불안정 경쟁 시장에서 이론적 해결을 찾으려는 방향으로 나아갔다. 로빈슨은 1933년에 이러한 방향에서 불안정 경쟁의 경제학을 저술했다. 한편 미국에서는 체인벌린, 1933년에 다른 각도에서 가치 이론의 새로운 방향을 추구하는 독점적 경쟁 이론을 발표하여 이 영역에 이르렀다. 양자는 공이 마샬 경제학이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아 완전 경쟁보다는 보다 현실적인 시장의 이론적 접근을 시도한 점에서 일치한다. 사실 양자의 출판 당시에는 불완전 경쟁과 독점적 경쟁이라는 말이 논의물 내용을 가리키는 다른 말이라고 간주되는 경향이 많았다. 확실히 양자 사이에는 공통점이 다소 포함되어 있지만 동시에 차이점도 포함되어 있으며 두 사람 사이의 집요한 논쟁을 통하여 현대에는 그 차이점들이 상당히 명확히 되어 있다. 그 중요한 차이를 몇개 제시하면서 291페이지 불완전 독점적 경쟁이라는 성격을 보기로 하였다. 우선 로빈슨이 완전 경쟁과의 괴리로서 불완전 경쟁의 문제로 하여 그것을 구매자 측의 불합리한 행동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는 것에 대하여 체인벌리는 독점적 경쟁을 독점과 경쟁의 혼합 이론으로 파악하여 판매자 측의 적극적인 제품 차별화 행동을 문제로 삼고 있다. 그 차이는 로빈슨의 불완전 경쟁론의 형성된 이론상의 배경에 수익차징과 경쟁이라는 마샬의 문제가 명했던 것에 대해서 체인벌린의 독점적 경쟁론에서 미국의 반트러스트라는 산업환경의 사상적 기초를 배경으로 하면서 제품 차별화라는 사실 인식과 복점의 대하여 대립하는 제이론, 특히 코르노와의 치우스 이론을 양립시키려고 하는 노력에서 생긴다는 체인벌린의 문제의식이 존재하는 원인이 나타나는 바와 같이 양 이론 형성의 기원의 차이에 유리하는 것이다. 이제 로빈슨은 이제까지 교과서에서는 흔히 완전 경쟁의 관점에서 가치의 분석이 시작되어 따로 별도의 독점에 대한 분석을 하게 되어 완전 경쟁과 완전 독점이라는 비현실적인 극한 상태로 분리되어 가격 이론에 다루어지고 있음을 지적하고, 이러한 이법에 대하여 독점 분석에 대한 표현이라는 방향으로 접근한다. 즉, 그는 스라파의 시사에 따라서 모든 개별 생산자는 그 자신의 산출물의 독점권을 소유하고 있다. 그리하여 만약 다수의 개별 생산자가 완전 시장에서 판매하게 되며 완전 경쟁이라는 것이 예사로 되며 우리들은 독점이라는 말을 문자 그대로 의미, 즉 단지 한 사람이 판매자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면 독점의 분석은 곧 경쟁의 분석을 내포할 수 있게 된다라고 생각하여 코르노의 독점이론에서 전개된 한계 원리에 기인하는 한 기업의 이론, 극대화 이론을 시장 경쟁 이론의 중심적 이론으로 보고 완전 경쟁과 완전 독점, 그리고 그들의 중간 영역인 불완전 경쟁 시장을 분석한 것이다. 즉, 이 원리에 의하면 가격은 P는 MC는 E-1분의 2로 표시된다. 로빈슨은 각각의 생산자의 산출량에 대응하는 수요가 완전히 탄력적, 예컨대 E는 무한대인 때를 완전 경쟁, 퍼펙트 컴피티션이라고 정의하고 그것에는 1번의 판매자의 소규모 다수와 2번의 완전 시장이라는 두 개의 조건이 필요하다고 한다. 그리고 그는 제1의 조건은 비슷하게 충족되지도 못하지만 완전 시장이 존재하는 현실의 세계에서 기동하게 보인다고 생각된다. 292페이지
라고 판단하여 제2의 조건이 되시나요? 구매자 측의 불합리한 행동에 기인하는 불안정한 시장을 상정하는 것이다. 그 경우에는 각각의 생산자의 수요량에 대한 수요가 어느 정도 비탄력적으로 되지 않을 수 없다. 그것은 각각의 생산자가 직면하는 개별 수요 곡선이 우하향하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 다음으로 로빈슨은 독점적 초과 이윤이 기업 수요에 주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서 정상 이윤 개념을 도입했다. 그것은 새로운 기업이 그 산업에 참가하는 경향 또는 고객이 그 산업에서 소멸되는 경향이 보이지 않는 이윤의 축으로 포장이 된다. 정상 이윤을 상회하는 초과 이윤이 존재하고 해당 시장의 참여에 대한 장벽이 없고 참여가 자유롭다면 경쟁 과정은 그 산업 내에서 기업 수요에 따라서 총 공급량을 증가시킨다. 이러한 경쟁의 규칙점은 시장에서는 총 공급에 따른 가격의 조정을 통하여 모든 기업을 있어서 모든 이윤을 정상으로 되며 산업시장은 균형 상태에 이른다. 로빈슨이 그것을 개별 금융이 독립 산업 내의 모든 기업에 타당하다는 의미에서 완전 금융이라고 부르고 있다. 이 완전 금융은 이중의 조건, 즉 동그란 1번 개별 기업의 이윤 극대화의 조건인 한계 수입과 한계 이윤 균등과 동그란 2번 정상 이윤 수준에 의하는 평균 수입과 평균 비용의 균등이라는 조건을 필요한다. 이 이중의 조건은 기업의 개별 수요 곡선이 평균 비용 곡선에 대하여 한 점에서 적합한 경우만 충족된다. 따라서 완전 경쟁의 경우에는 유전형 평균 비용 곡선상의 수익 불변을 의미하는 최저점에서 완전히 탄력적인 즉수평인 개별 수요 곡선과 접할 때 완전 균형을 초래하여 불완전 경쟁인 경우에는 수익 최저의 인연을 우하로 향하는 평균 비용 곡선을 통해서 바로 우하로 향하는 개별 수요 곡선이 한 점에서 접할 때에만 완전 균형이 초래된다. 이하의 로빈슨은 수익 최저하의 경쟁 문제를 불완전 경쟁이라는 영역에서의 완전 균형에서의 정확적 전제의 기능은 분석의 구조 속에서 해명한 것이다. 이에 대하여 체인벌리는 기계의 기업이 그 생산물을 다른 기업의 생산물에 비하여 어떤 점에서든 차별화하고 있는 한 어느 정도의 독점을 누리고 기업 간의 독점적 경쟁이 일어난다고 한다. 그 경우에 기업은 공급의 조정, 즉 가격 지배력을 발휘할 수 있다. 그와 반대로 기업의 가격 지배력을 갖지 못하면 그 시장에서 순수 경쟁이 거의 상태이지. 이루어진다고 생각한다. 로빈슨의 자유 참여를 가정한 불완전 완전 경쟁화에서 완전 균형의 문제는 체인벌린의 다수 집단에서의 집단 균형에서 분석되고 있다. 그러나 그 분석의 방법은 약간 다르다. 로빈슨의 경우 개별 기업의 수익 곡선은 다른 기업의 가격이 이미 줄었다고 가정한 경우에 수익 곡선 DD를 고려하고 이두 개의 수익 곡선을 이용하여 집단 균형의 조건을 분석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 결과 체인벌리는 로빈슨의 완전 균형의 이중의 조건 외에 DD-곡선의 개별 수요 곡선의 평균 비용 곡선 적정에서 교차한다는 조건을 더한 것이다. 이것이 체인벌리의 기업 간 경쟁을 명시적으로 고려한 것이다. 위에 서술한 성과를 활용하여 러너는 한 기업의 시장 독 점의 정도를 측정하는 독점도의 개념을 정식화했다. 그것은 가격과 한계 비용의 차이를 가격에 대한 비율 P분의 P-MC로 표시된다. 특히 칼레츠키는 이 개념을 전체로서의 경제의 분석을 확충하고 분사체로서 총이윤 플러스 총공동비 나누기 총매상비를 표시하여 독점도와 소득분배의 관계 특히 투자의 이론과 경기균등 이론을 전개한다. 4번 그 후의 동향. 불안정 경쟁이론은 그 후 새로운 현실 앞에서 한계에 다다르게 되었다. 1930년대의 수많은 실태조사에 기인하여 명백히 밝혀진 시장 구조 특히 과정과 그 상황에서의 가격의 하방 경직성의 분석에 적용될 수 없었다. 1949년의 미국의 스위지는 과정은 현대경제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전형적인 케이스다. 그러나 과정의 이론이 진보된 상태라고 할 수는 없다고 판단하여 과정 조건을 수요에서 굴처 수요 곡선이라는 분석 도구를 개발했다. 그것은 같은 해에 영국의 홀과 히치의
가계 이론과 기업 홍보에서도 전개되고 있다. 골전 수요 곡선이라는 것은 체인 관련의 독점적 경쟁론 중에서 전개된 두 개의 수요 곡선에서 시사보다 카르텔 등의 농시장의 독점적 확장에 의하지 않더라도 거점이라는 시장 구조 하에 기업은 현행 가격을 억지로 변경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을 설명하기 위하여 고안된 것이 다. 294페이지. 즉, 과점 조건화에 있는 개별 기업은 다른 경쟁 기업의 반작용을 고려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현행 가격보다 상반에서 탄력적으로 되고 하반에서 비탄력적으로 되는 개별 수요 곡선을 상상한다. 그 결과 이 굴절된 수요 곡선으로부터 인출되는 한계 수요 곡선은 굴절되면서 불연속으로 되어버린다. 그러므로 이 불연속적인 구간을 한계 기운 곡선이 통과한다고 가정하며 전통적 가격 이론에서 개별 기업의 균형 조건, 즉 한계 수익은 한계 기운은 완전히 불확정적으로 되어버린다. 그것은 동시에 실업가들이 한계 원리를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당시의 조사 결론도 나타내는 것이다. 따라서 그것은 전통적인 한계 원리를 대신하는 가격결정 원리의 추구를 지적하게 된다. 홀과 히치는 그들을 중심으로 하는 옥스퍼드 조사단이 38년의 실업가와 대화하여 얻은 자료에 기초하여 특히 이 문제에 몰두하여 기업과 사이는 그들의 완전 비용이라고 가정하는 수준에서 가격을 설정하려는 강한 경향이 있다는 것을 알아내어 그것을 단위당 주요 비용의 기초가 되고 간접비를 충당하기 위해서 일정한 비율을 추가되며 특히 이윤을 위하여 관습적인 비율, 보통 10%가 부과된다는 것을 일반화했다. 이것이 한계 원리를 대신하여 등장한 완전 비용의 원칙이다. 또 이와 똑같은 가격 설정 방식은 전후에 미국의 대표적 기업 24를 대상으로 카프란, 다람, 란치로치가 행한 실증 기업 대기업의 가격 정책에서도 보여지고 있다. 그러나 완전 비용의 원칙에 포함되어 있는 일정한 부가율이 어떻게 결정되는가에 대해서는 당시에는 아직 충분히 설명되지 못했다. 여기에서 시기적으로 제2차 대전후부터 최근까지의 동향을 개관해보겠다. 우선 이미 언급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것은 독자한 것이 참여자재 가격뿐이다. 이 이론은 1956년에 쉴러 슬라빈이 과점과 기술 진보에서 베인의 새로운 경쟁의 장에다가 같은 시기에 각각 독자적으로 전개된 과점적 시장 구조 분석에서 시작하여 1958년에 모딜리아니의 과점 분야에서의 새로운 발전에서 과점 가격 이론으로 정식화된 이후 그들의 머리문자를 따서 SBM 모델이라고 불리고 있다. 그 이론의 특징은 잠재적인 경쟁 기업의 시장 참여의 조건에 차가 나여 일정한 부가율에 따른 과점 가격의 결정을 응용하려는 것이다. 또 이것과는 다른 접근방법으로서 과점 기업의 가격 조작에 의한 투자 자금의 내부 조달을 차가 나여 일정한 부가율의 크기를 255페이지 결정하는 이론이 최근 등장했다. 아이크노의 거대 법인 기업과 과점, 거시동화된 이지적 기초가 그것이다. 그것은 미시적 분석으로서 과점이론과 거시적 분석으로서의 축적이론으로서 이분된 경제이론과 과점기업의 투자 행동을 매개로 하여 동학적 과점이론으로 통합하려고 시도하는 것으로 주목된다. 한편 한계원리 극한 인국대화 이론을 대신하는 것으로서 보물의 기업 행동과 경제성장에서 주장된 매상국대화 가설이 있다. 이것은 바리와 민지가 근대 주식회사의 사유재산 중에서 명백히 한 소유와 경영의 분리를 제도적 조건으로 하여 경영자가 주주를 위한 배당을 확대하기 위해서 일정한 배당률을 유지하고 필요 최저 한도의 이익을 확보한다는 제약하에서 매상고의 확대화를 표현한다는 가설이다. 주식회사, 법인 기업이라는 제도적 구조와 경영자의 동기에 관한 고찰을 하여 특정한 공동의 집단으로부터 경영자가 추구하는 목적을 기업의 성장률 최대화로 간주한 마리스의 경영자 자본주의 경제이론과 현대산업사회의 대기업 체제를 미국 자본주의에서는 길 학력의 이론으로
풍요한 사회에서는 의정효과로, 그리고 새로운 산업국가에서는 기술구조의 개념으로 접근한 갈프레스의 이면을 연구하였다. 마지막으로 불완전 독점적 경쟁의 이론이 현대에 남긴 정책 면에서의 일련의 연구 한거로서는 제임 클라크의 동태 과정으로서의 경쟁으로 대표되는 유효 경쟁론과 메인의 산업 조직, 케이브의 미국의 산업 구조 및 성과에서 보여지는 미국류의 산업 조직론이 있다. 이들은 로빈슨 체인관련의 불완전 독점적 경쟁론에서 도출된 귀형화의 과잉 설비와 존재라는 부정적 결론에 대하여 규모의 경제 추구에 의한 효율화 및 그것에 처리되는 시장성의 실현 가능한 조건을 규모하고 그러한 조건을 판정 기준으로 하여 효율적인 산업 조직을 유지하는 하는 것이며 그 후에 이러한 방향에서의 기계 산업의 분석이 많이 시도된다. 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독점적 불완전 독점적 경쟁의 이론과 그 동향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마침 제가 공부하던 그 객관식 문제집에서 많이 나왔던 내용들이라서 그게 새롭진 않지만 그래도 아, 이분들이 이렇게 나왔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게 됐고요. 여기까지 한 부분을 두고 다음과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